특히 요즘 소년 성범죄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잘안 하는 것이 추세고요. 몇 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묻는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소년 전담도 했었는데요. 저는 소년범 사건은 항상 한번 부모님을 모시고 오도록 했어요. 특히 선처해주고 싶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랑 뭐 10분 정도 면담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지만 네가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너 때문에 부모님께서 검찰청이라는 곳을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고 왔다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느껴라 라고 하면서 저는 꼭 한번 소년범들을 불러서 조금 훈육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아이를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 애들이 한 번으로 끝난 애도 있지만 재범을 하게 되면은 3범, 4범 결국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걸 부모님께 안내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소년전담 검사도 사안이 경미하고 하면 당연히 기소해라는 선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특히 요즘 소년 성범죄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잘안 하는 것이 추세고요. 소년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인이면은 최근에 실형까지도 선고될 만큼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법대 자체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재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년 재판으로 회부하는 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한 소년 재판에 예정이 돼 있고 심리 기일에 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를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재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재판 기일을 심리 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에 대한 보호 처분이 바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심리 기일에는요, 참석자가 아이, 보호소년, 그리고 아이의 보호자, 보통은 부모가 되겠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변호인, 이렇게 세 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통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심리 기일 때 보호자도 참석하라고 하는데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기 엄마만 가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께서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부모가 모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려요. 형사재판과 달리 판사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 즉 보호소년한테도 질문을 하지만 부모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보호처분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중한 처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호 이하 처분을 경처분이라고 하고 6호부터 10호를 중한 처분, 중처분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릅니다. 근데 이 경처분이 되는 것은 어떤 시설에 아이가 구금되지 않고 가정에 맡겨놓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부모가 함께 참석해서 아이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부모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선도하겠다, 어떻게 훈육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판사가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2호에서 3호 처분해야 되겠어, 혹은 6호에서 8호 처분해야 되겠어라고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오더라도 현장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의 의지, 훈육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와 모가 모두 참석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리 기일이 열립니다. 보호소년 홍길동이면 이제 그 법정 앞에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2014 푸 346호 홍길동 들어오세요 하고 보호소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와 보호자, 보조인이 함께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년 재판의 차이가 또 뭐가 있냐, 형사재판이랑. 검사가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소년 재판을 넘길 때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보호처분 2호, 3호, 5호 이런 식으로 서면 구형만 하는 것으로 가름되고요. 재판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보조인, 변호사가 소년 재판을 앉게 됩니다. 그리고 판사를 마주보고 이렇게 긴 책상이 있는데요. 이 오른편에는 보호소년이 서고요. 그 뒤에 이제 양육자가 앉게 됩니다. 보통 그런 구조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변호인이, 보조인이 있는 사건은 판사가 보조인에게 미리 제출하신 서면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혹시 의견서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들 중에 보조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어나서 변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미리 서면으로 냈던 내용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거나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호사건, 이런 소년재판의 특징이 어쨌든 변호사, 보조인은 서면으로서 충분히 이제 의견을 냈기 때문에 판사는 그날 심리기일에서 알고 싶은 건 아이의 상태,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인들은 보통 서면으로 상세하게 되고요. 그날 현장에서는 간략하게 강조할 점만 이제 진술하고 마칩니다. 그럼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보호소년 일어나게 한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묻는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동아, 길동이는 오늘 무슨 일로 재판에 박으러 왔는지 알고 있어? 반드시 물어봅니다.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 범행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은 어떤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너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어? 라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후에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활할 건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보호소년에게 하게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판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판사님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질문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사항을 최후 진술로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얼마나 아이가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를 판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본인이 어떤 장래 희망,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판사님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잘못은 했지만 제가 앞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이 장래 희망에 대한 얘기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소년의 질문이 끝나게 되면 양육자, 부모님 모두 출석했는지 물어보고요, 판사가. 부모님께도 이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아주 간혹 판사님께서 부모님께도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양육자가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묻습니다. 그 외에는 아이가 이전에도 가출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또 아이가 어떤 비행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도 최후 진술할 내용을 A4용지 한 반장 분량을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오신 게 있으면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사님 눈을 보시면서 판사님께 전하고 싶은 진심을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기일이 모두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사는 바로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뭐 1호, 2호, 3호 처분을 내린다. 자, 나가서 우리 주무관한테 그 안내서류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보호 처분을 내리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날 어떠한 보호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이 사안은 이제 물론 몰카 범죄가 한 번 걸렸지만 아이 핸드폰에 포렌식 해보니까 아이는 2년 전부터 꾸준하게 몰카 범죄를 해왔다가 이번에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사안 굉장히 중하고 아이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이 제가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보호 처분 내리지 않고요. 어머니, 보호소년, 이 아이에 대해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같은 경우에 안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소년재판의 소요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심리기일이 잡혀있으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50건 이상의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판사가. 그러니까 한 사건에서 판사가 이 아이를 느낄 수 있고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든지 이전에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소년재판에 온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판사가 2주 정도 아이 분류심사원 갔다가 2주 후인 8월 22일 다시 재판 잡을 테니까요. 그때 아이 심리기일 열립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이와 헤어지게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는 바로 구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 어떤 분류심사원으로 아이는 가게 되고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제 눈에는 이 정도 케이스면 소년불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부모님들께서 그냥 아예 반성문 쓰고 나도 아이에 대한 탄원서만 쓰면 어떻게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이 소년불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다가 아이랑 갑자기 소년재판 갔다가 아이랑 생이별하고 부모님은 울면서 그 종이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늦게 오시는 경우. 그게 전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년재판에 가게 됐다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최대한 이렇게 임시위탁 결정이 이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도록 조력을 해보고 나온다 하더라도 나와서 분류심사원에서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부모님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부터 받으시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리기일이 당일에 이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각 보호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결정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다음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